뿅! 자, 안녕하세요. 5월 5일 어린이날 맞이해서 저 보호망이 매년 일단은 저 보호망이 기부를 하는데요. 올해도 작년과 역시 노원에 있는 성모자의 드림 일단은 여기에 왔습니다. 저 보호망이 저희 처남과 같이 몇 년 동안 기부를 같이 했는데요. 이번 연도에도 역시 현금으로 아니 물품으로 일단 여러 가지 섬유유연제나 세제를 기부하러 왔습니다. 자, 일단은 요즘에 워낙 유튜브를 찍으면 안 된다고 동영상을 내부에서 못 찍게끔 되어 있어서 일단 차 안에서 간단히 기부 내용을 설명드리고 저 보호망이 뿅하고 입장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요즘에 아무래도 경기도 많이 안 좋아지고 뭐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저 보호망이 매년 그리고 분기별로 저 보호망이 기부를 하는데요. 동영상을 찍고 또 보험 영업하고 거기서 남은 수익금을 가지고 일부 저 보호망이 이제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저 보호망처럼 같이 기부에 참석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니면은 아, 내 주변에 정말 불이웃 그리고 정말 힘든 분들이 있어요. 보호망 좀 도와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 보호망이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직접 내 방에서 현금이나 아니면 물품 여러 가지 뭐 비누나 그리고 뭐 섬유유연제 여러 가지 생활용품들을 기부할 예정이니까 언제든지 저 보호망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 말씀 드릴 것 같아요. 자, 저 보호망도 일단은 기부를 한 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실제로 장애인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노인, 복지 이런 데 가가지고 솔직히 우리 노인분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의 이제 어르신에게 제가 봉사활동도 하곤 하는데요. 오늘 저 보호망이 어린이날 맞이해서 이제 여기 고아원에 와가지고 일단은 기부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너무 기분 좋고요. 그리고 뭐 매년 하던 일이지만 그래도 일단은 기부한 내용들을 천천히 설명해 드리고 매년 또 찾아오는 이를 어린이날, 그래서 내일이 어린이날인데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해요. 그래서 일부러 하루 전날인 오늘 토요일날 오전에 이게 오게 되었고요. 정말 귀엽고 이쁜 애들이 일단은 생활에 불편함 없이 생활용품 그리고 이런 필수품 저 보호망이 매년 기부할 테니까 저 보호망 기부한 내용들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부를 한 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금전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 육체적으로 옆에서 봉사활동도 있지만 저 보호망 요즘에 컨텐츠 찍으느라 솔직히 너무 바쁜데요. 그래서 금전적으로나마 생필품 이렇게 기부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매년 기부 저 보호망이 할 테니까 옆에서 같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금전적으로 여유가 안 되신 분들은 저 보호망한테 꼭 연락 주시면 저 보호망이 도와드리는 저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참신한 아이디어와 좋은 컨텐츠도 많이 올리겠지만 또 저 보호망이 열심히 돈 많이 모아서 좋은 곳에 쓰도록 노력할 테니까 언제든지 저 보호망 채널 입보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항상 부탁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날씨가 좋네요. 네. 자, 5월 5일 어린이날 맞이해서 여기 노원에 있는 수녀원에 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와서 또 작년처럼 동일하게 저 보호망 그리고 저희 처남과 같이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수녀원님 있네요, 앞에.